JTB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 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 칼 발트의 교회 교의학 1-1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합 시간에는 칼 발트가 삼위일체를 이전 삼위일체를 폐기하고 새로운 자기 신 개념을 정의했다. 그것을 이제 박순경 교수님은 삼위일체 성 이렇게 번역했고 영어에서는 트리 유니티 갓 이렇게 번역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삼중일신 이렇게 번역해서 이해하는 것이 발트가 이해한 그러한 신구조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교회 교의학 1-1권을 읽으면서 이제 우리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칼 발트의 교회 교의학 한국어 번역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권은 박순경 교수께서 번역해서 이제 그것을 근거로 기본으로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그 책을 사셔서 한번 읽으시면서 함께 한다면 좀 더 구체적인 이해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 지성인들이 읽어야 될 두 종류,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주석, 그리고 칼 발트의 교회 교의학, 이 두 저작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지성인이라면 이 두 가지의 저술을 갖고 기독교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태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는 칼빈을 좋아하고 칼빈의 신학을 수용하려는 자세, 또 반대로 칼 발트는 거부하고 신학을 거부하려는 자세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두 양자를 취할 수는 없고 두 양자를 두 개 다 이렇게 포용할 수는 없는 그러한 구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리든지 둘 다 버리든지 하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고요. 둘 다 취해서 좋은 것을 취하겠다. 이러한 자세는 학문적인 자세가 아니고 그냥 욕심이 있는 그러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문에서 두 개의 논리 체계가 융합할 수 있는 구조가 있고 절대 융합되지 못하는 구조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칼빈과 칼 발트의 두 체계는 절대 융합할 수 없는 구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연구도 그렇게 했고요. 근데 이제 많은 연구자들 중에서 두 개의 신학을 융합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시도는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했다면 무엇인가 데이터를 오작동시켜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칼빈과 칼 발트 이 두 사람의 신학을 이해하는 것이 현재 세계적인 그리스도인 또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기독교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샘플입니다. O로서 저는 칼빈, X로서 칼 발트. 그래서 OX가 있어서 이제 비교할 수 있는 좋은 데이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저술은 가지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탐독을 해 주셔서 견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또 그 독서를 하지 않고 간단한 팁을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것은 이제 제가 이번 학기에 강의를 했었는데 이제 그 강의 내용이 이제 개혁신학이란 무엇이냐 했을 때 16세기의 산물, 16세기, 17세기의 산물, 그리고 우리는 현재 21세기 대한민국에 있고 그러면 내가 지금 신학이 맞다. 이러한 것을 어떻게 논증할 거냐 이런 겁니다.
그러면 16세기, 17세기 산물이 하나의 신학 거점이죠. 그래서 그 중심에 칼빈이 있는 것이 이제 칼빈파고, 루터가 있다고 생각하면 루터파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칼빈파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신학 중심에 루터가 있다, 아, 칼빈이 있다. 그래서 칼빈의 16세기, 그 칼빈의 사상을 그대로 잘 전승한 17세기까지의 개혁파들의 신학, 그 신학이, 그 신학과 그 신학이 옳으냐? 이거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그 평가는 21세기에 있는 제가 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할 때는 이제 그 거점이 4세기, 5세기에 있습니다. 4세기, 5세기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원점이 어디 있겠어요? 1세기, 예수와 사도의 원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세기에 있는 예수와 사도, 그리고 4, 5세기에 있는 교부신학, 우리 공교의 신학, 그리고 16세기, 17세기에 있는 개혁파 신학, 이게 세 개의 점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보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군대에서도 보듯이 이렇게 열이 삐뚤어지면 이렇게 점이 세 개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두 개로 보이든지, 그러면 이제 틀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현재 옳은지, 아니면 내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 그런지, 이거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쉐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칼 발트의 글을 읽다 보니까 발트도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박순경 교수님의 책에 487쪽에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세 줄이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계보 선상에서 4세기의 커다란 결정 투쟁들 이래 모든 중요하게 된 교회 신학자들이 종교개혁자들과 17세기에서의 그 후계자들을 포함해서 확고하게 진행해온 그러한 교리사적 계보가 문제될 때 최고로 책임질 일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4, 5세기의 결정투쟁이라고 이제 번역한 거하고, 종교개혁자들이니까 16세기거든요. 그 다음에 17세기 종교개혁 후기 17세기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회에서를 정점으로 합니다. 그래서 16세기, 17세기의 산물을 할 때 칼 발트는 이제 약간 회의를 표현한 문장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신학을 할 것이냐, 이러한 하나의 포션, 하나의 자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 칼 발트는 우리가 전 시간에 말했듯이 삼위일체를 수정하고 삼중일신 구도로 자기 신의를 확립했지 않습니까? 이 삼위일체의 구도는요, 4, 5세기에 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수정했다는 것은 우리가 4, 5세기에 그 결정된 그 한 점이 한 점을 수정시킨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수정 제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는 삼중일신이란 자기의 신이해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1세기에서 1세기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1세기와 21세기는 중간점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게 이러한 시간 이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그것은 깊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학문이라는 것은 과거와 과거를 공부하는 것인데, 이 과거를 공부한 이유는 미래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정확히 일직선상에 있을 때 학문적 성공, 카타르시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렇게 뒤죽박죽되어 있는데, 인간은 절대로 카타르시스를 느끼지 못해요. 느꼈다 하는 것은 어떤 마약을 주입해서 느낀 것이지 정상적으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 칼 발트는 1세기와 4세기와 17세기를 수정하고 현재를 1세기와 일직선으로 만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미래까지 만든 사람이에요. 그것을 이제 자료를 수정해야 되죠. 그 수정은 뭐예요? 4, 5세기에 결정했던 이단들을 그 선에서 정통점에 있던 정통신학을 빼고 이단은, 그때 이단을 결정했던 이단 계보를 쭉 연결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 5세기에 했던 그러한 교리들을 재검토, 1-1에서 1섹션에서 재검토가, 검토라는 것이
가입할 때 제1번 과제지 않습니까? 그것은 설교를 검토한다는 말도 있지만 이전까지 했던 모든 과정들을 재검토하겠다는 거예요.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325년에 결정됐던 그 아리우스주의에 대한 재검토, 그래서 재검토를 해서 그 당시에 삼위일체 결정이 오류가 있고 아리우스 결정이 맞다는 말을 안 해요. 오류가 있다고만 말하죠. 그러면 아리우스의 의견이 맞은 거거든요. 상대적인 것이니까. 그래서 쭉 연결하고 16세기, 17세기에 영웅은 누구겠어요? 세르베투스거든요. 칼빈과 대적자, 이 세르베투스가 영웅이 되는 거예요. 칼빈이 틀렸다고 말하면 누가 영웅으로 튀어나오겠어요? 세르베투스가 영웅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1세기에 있는 예수와 4세기의 아리우스와 16세기의 세르베투스, 20세기의 칼 발트로 쫙 연결이 되는 그러한 라인을 형성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1세기에 우리는 사도라고 말하니까 지금은 어떤 것이 나왔나요? 1945년도에 이집트에서 나온 도마복음이라는 게 또 형성돼가지고 예수, 도마복음, 아리우스, 세르베투스, 21세기 사람 이렇게 하면 모든 선상이 쭉 연결되는 그러한 구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 선 이해를 갖는 그러한 학문성을 취하면 상당히 재밌는 그러한 구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세기에 있는 예수는 다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글을 하나 쓰면서 지금 쓰고 있는 과정인데 칼 발턴도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은 1에서 30년까지만 취급을 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댓글에다가는 우리는 30에서 33년만 취급하거든요. 정통신학은 사복음서에서는 30년부터 33년까지만 99%가 돼 있고 1에서 30년까지는 한 1%밖에 안 돼요. 사복음서의 비중을 보자면. 근데 칼 발트 예수는 1에서 30년까지의 예수입니다. 우리는 30년에서 1에서 33년까지 예수인데 30년에서 33년까지가 집중되어 있죠. 그런 구도로서 예수인데 이제 발트는 1에서 30년까지 예수. 그리고 이제 그때는 도마복음이 발굴 안 됐을 때니까 지금은 도마복음, 아리우스, 세르베투스. 이러한 라인이냐 아니면 예수님 1에서 33년까지 그리고 12 사도 그리고 325년에 니케아 공회의 그 문서 그리고 16, 17세기의 종교개혁의 신앙 고백서 이러한 라인이냐 이 두 라인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것을 한번 결정해 봤으면 좋겠다. 이러한 바람이 있어서 간단한 팁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칼 발트는 분명하게 4세기 그다음 16세기 17세기에 4세기와 16세기 17세기 그 결정을 다 수정하고 1세기와 그 현재 자기 20세기의 선을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것을 이제 삼중일신 구도로 만들었어요. 그래야만이 신을 바르게 이해한다. 그러한 이전 과정들은 모두가 다 흔적들이었고 뿌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섹션 9 삼위일체 성에서 그걸 분명히 그걸 말해요. 그리고 섹션 10부터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다음에 섹션 12에서는 이제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해서 1-1권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섹션 10부터는 381년 콘스탄티폴리스 신경에 대한 이해들이 쭉 제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그것까지만 이해하면 이제 칼 발트가 어떻게 정통신학을 해체했는지 그 해체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동의한다면 칼빈 이렇게 약간 하고요. 그 다음에 4, 5세기 정통신학 제거시키고요. 사도들 제거시키고 그 예수로 직접 가는 그러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칼 발트가 자유주의 신학을 극복했느냐 이런 게 중요한
논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유주신학의 기본 전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사도들이 예수님을 잘못 해석했다 이런 거죠. 대표적으로 바울 사도가 헬라 색채를 너무 가미시켜가지고 새로운 기독교를,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버렸다. 예수의 의도는 본래 그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다. 이런 것이 자유주의의 기본 색채거든요. 그래서 원시 기독교를 회복해야 한다. 이것이 자유주의의 운동이거든요. 그러면 칼 발트가 예수님 자유주의를 극복했다면 그 기조는 완전히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기조를 계속 반복하잖아요. 이래서 30년까지 예수만 탐구하겠다. 이건 라이마르스가 말한 거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성경 예수, 진짜 예수, 리얼 지저스는 복음서, 성경 밖에서 찾아야 한다. 왜? 성경은 채색을 많이 했으니까 제자들이 자기 목적으로 신학화를 시켰기 때문에 성경 복음서에서는 리얼 지저스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밖에서 찾아야 된다. 이것이 라이마르스가 첫째로 제시했고 그에 따라서 100여 년 동안 역사적 예수 탐구가 진행됐거든요. 그 결과 슈바이처가 실패했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칼 발트는 그거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그 예수 탐구를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탐구의 지금 현재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은 사회 혁명가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봤던 그 질문이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 유효해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 지금도 유효해요. 칼 발트는 그 예수님을 뭐라 했어요? 1년부터 30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현대인들은 누구라 하느냐? 예, 지금은 예수 탐구, 예수 세미나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혁명가라고 해요. 그러면 너는 누구라고 하느냐?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것을 답하면 이제 마태복음 16장의 내용이 그대로 반복 재현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고백 이후에 교회가 형성돼요.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대로 고백해야만이 교회가 형성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형성되지 않아요. 칼 발트가 이제 교회 교의학 1-1권에 487쪽에 있는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 4세기 그리고 16세기 17세기 이 두 포인트죠. 가장 원점은 1세기 1세기 4세기 16, 17세기 그리고 우리는 지금 칼 발트에 넘어서 있는 그러한 세기니까 우리가 칼 발트를 통해서 1세기를 봐서 칼 발트와 1세기가 직진해서 보인다면 그건 발트 아니고요. 저 같은 칼빈스트는 이제 이렇게 봤을 때 발트는 이쪽이 보이고 칼빈 그 4, 5세기 1세기 예수 사도와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면 그것이 이제 저는 개혁파 정통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게 발트만 보인다. 그건 발트 아니죠. 그러나 진짜 멋있는 학문은 발티안에서부터 이제 이건 신앙이 아니고 학문입니다. 발티안, 세르베투스, 아리우스, 도마복음, 예수 이렇게 관통해서 중복해서 쫙 보인다면 그건 진짜 멋있는 학문이죠. 그러나 천국갈 학문은 아니고 아주 그 흥분되는 학문이에요. 우리들도 학문에 똑같아요. 우리가 칼빈 4, 5세기에 있는 정통 교부들, 사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정통해서 본다면 그 학문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학문의 즐거움과 신앙의 즐거움을 주님께서 함께 해준 그러한 더블 이펙트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즐거움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두 개, 학문은 이성이거든요. 신앙은 영적이고 이 두 개의 즐거움이 올 수 있는 방법이 내가 과거의 역사를 거점을 정해보는 거예요. 그 거점은
저나 칼 발트나 동일하구만요. 4, 5세기, 그 다음에 16, 17세기, 1세기, 이 세 개의 거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발트 뒤에 있기 때문에 20세기 중엽에 있는 칼 발트까지 거점으로 삼으면 이 세계의 역사, 기독교 역사와 신학을 이해하는데 아주 용이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세워서 한번 학문을 해보세요. 그러면 학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형남소원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프레임이에요. 이 프레임을 발트가 말해준 겁니다. 이 프레임은 저도 그런 프레임을 짜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를 보는 프레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고, 이 그 거점들이 관통해서 보이는 그러한 학문적인 스릴, 학문적인 쾌감, 카타르시스가 한번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칼 발트를 좋아하거나 아니면 또 거부하는 분들이 칼 발트를 잘 이해하고 한번 즐겁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TV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 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